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신앙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빨리 그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성경을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놓이고 싶지요. 그러면 반드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니까 5계명 나오죠.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생명이라고 묘사했는데 그 생명을 주는 길, 축복을 주는 길, 이게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잘 공경하면 조건이죠.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조건 걸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죠. 그냥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이 뭡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자가 지듯이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아래서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유교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효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교에서 효도를 강조할 때의 접근은 법으로 접근합니다. 법으로 또 도리로서 윤리로 접근합니다. 물론 거기도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 규범이라고 해요. 그 유교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와의 차이점이에요. 내 힘으로 공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은혜죠. 내가 공경하는 것이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다못해 효도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효도도 가능합니다. 이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조금 전에도 내가 어떤 그 사람 청년 하나 만났습니다. 왜 절 보고 그렇게 그 새벽기도 못 나온 거 그렇게 미안해요? 제 얼굴에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써 있나요? 막 그냥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난주에 한 번도 못 나왔대. 난 한 번도 나온지 못 나온지 체크도 안 해나 몰라요. 눈이 나빠서 뒤에 앉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막 그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라고.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일어날 힘도 주실 거라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그런 거지. 잠깐만 나오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새벽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깨워주시는 거죠. 날 일으켜주시는 거죠. 기도할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예요. 우리는 뭐든지 뭘 얘기할 때마다 주 안에서 뭘 하라, 주 안에서 뭘 하라. In Christ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힘 주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 힘 주시면 공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공경한다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그냥 자연인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힘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중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대화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기억보다도 상처받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격이 형성될 나이를 보면 6살 이전에 형성이 된다 그러죠.
그 6살 이전에 자꾸만 상처받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예민한 애가 돼버려요. 6살 이전에 폭력적인 애들이 있죠. 자꾸 만나면 때리고 이런 애들이요. 그죠? 20살 넘어도 맨날 주먹질합니다. 뻔해요 그거. 근데 그 6살 이전에 그 상처와 그 인성에 영향을 주는 게 부모의 말과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새벽기도 데리고 나와야 되고 예배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까 그런 거 재미있는 게 벌어졌어요. 제가 약간 좀 늦게 나왔거든요.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것들 뒤에 있는 애들이 다 따라해요. 내가 놀랬다니까요. 가사도 모르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따라해요. 후렴만 따라해요. 야, 이게 교육이구나. 쟤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면서 놀아요. 그죠? 공부 다 하고 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외웠거든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못 외울 때 쟤네 한 번 듣고 다 외워요. 그리고 노는 거예요. 왜? 지겨우니까. 똑같은 거 또 하니까. 그래서 또 끝나면 또 새고 나오면 또 안 놀아요. 빨리 그거 배우려고. 또 딱 마스터 해놓고 또 놀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분주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빨리 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교육이구나. 6살 이전에 저런 식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된 애들 얼마나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들 시끄럽게 떠드는지만 알고 자꾸만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이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인데 이제 나이가 뭐 30대 한 중반쯤 되는 자매입니다. 중반 좀 넘었네요. 딸이라고 차별을 받았어요. 요즘엔 그런 학교 다 없어졌는데 아마 그 자매가 거의 마지막 막차일 것 같아요. 산업체 고등학교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산업체 고등학교?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속된 말로 걔네들 여공이라고 했어요. 여공. 그거 아세요? 기업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의 직원인데 저녁에 무슨 무슨 기업 부설 고등학교예요. 산업체 고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뭐 옛날에 여공이라고 그러고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때는 공순이 뭐 이랬어요. 그죠? 그 차별 대우도 하면서 그렇지만 참 어렵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때 그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 분명히 50대에 계실 거예요. 버스 안내양, 차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요즘에 쓰는 속어 삥땅이란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 차비 받아가지고 몸에 숨겨갖고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몸수색하고 그래서 그 인권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막 됐거든요. 삥땅 잡는다고.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다가 버스 차장 다 없어져버리고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돈도 받아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 삥땅 때문에. 이 삥땅만 없었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오라이가 있었을 거예요. 오라이 하는 거. 그죠? 그렇게 있었을 건데 그런 분들 그렇게 그 여공들 뭐 버스 차장 안내양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어려서부터 고생했습니다. 왜 그랬죠? 되게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했던 일인데 첫째는 부모님 봉양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벌어가지고 고향에 돈 벌어줬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집안은 꼭 항상 그 멍청한 오빠들이 하나씩 있네요. 멍청한 오빠가 맞아요. 오빠 학비더라고요. 이 바보들은 지 학비도 못 벌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죽어라 고생한 거 그것도 하나 갖고 안 되거든요. 여동생 셋쯤 보내가지고 셋이 모은 거 합쳐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랬어요. 왜? 옛날에는 집안에서 한 명만 성공하면 되니까. 그래도 어떤 때는 집안 생활비 대주고 이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오빠가 나중에 성공을 하잖아요. 고마워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희생만 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오빠 학비 다 됐는데 그 오빠는 결혼해서 새언니 만나잖아요. 며느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며느리가 내가 오빠 학비 다 됐어 그러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옛날 얘기 뭐 지금 하냐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창피해합니다. 그저 이렇게 대학도 못 나온 고모 있는 게 창피하다. 뭐 조카들도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막 분노심이 생기죠. 그래서 오빠하고 막 싸우면은 이상하게도 엄마는 꼭 오빠 편을 들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목사한테 전화 걸고.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그죠? 뭐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또 이런 집이요. 대개 나중에 어머니가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누가 돌보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 영옥했던 딸이 돌봐요. 그놈의 오빠는요. 또 사라져버려요. 그 악한 며느리와 함께 또 사라져버려요. 상처와 아픔, 원망, 이게 뭐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확률적으로 이 자리에도 꽤 계세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다 성공하셨겠죠. 50대쯤 됐으니까. 삶이 펴졌겠죠. 아, 내 옛날 얘기하는구나.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이 사회 속에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40대, 50대 많이 계셔요, 많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원망이 있고. 그래서 효도 그러면 마음속에 효도보다는 분노심이 자극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맞질 않지만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떻게 이게 악순환이 돼버리냐면 쓴뿌리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꾼이었습니다. 술꾼이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 자기도 술꾼 된 가능성이 큰 거 아시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술꾼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고생했던 딸이 있습니다. 분노심이 생기죠.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저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 같지는 안 살 거야. 그런데요, 되게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요, 남자에 대해서 신뢰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은 그냥 외로워서 같이 사는 건 있지만 반드시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고통보다는 아는 고통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모르는 고통보다 아는 고통이 낫다.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술꾼의 고통은 안다. 그래서 또 술꾼을 찾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남자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인데 전혀 모르는 뭐 도박이라든지 뭐 딴 거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아는 거. 나는 술에 대해서는 정통해. 딱 냄새만 맡아도 몇 잔 마시고 무슨 술인지 다 맞출 수 있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다 배웠어. 그러니까 또 술꾼을 찾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뭐예요? 가게 흐르는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편애가 낳는 상처들이 있죠. 편애. 사람은요, 이게 감정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으면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이게 동등하게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에서나 야곱,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공정하게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사랑만 받았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죠? 왜 좋아했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뭐 추정한다 그러면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가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에서의 남성성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죠.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여기 이제 아들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아무리 아니라고 지금 엄마가 좋다고 뭐 이러지만 아들이 남자로 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많은 청년들, 이 남자 청년들을 양육시켜봤지만 아버지로서 사랑과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절대로 정상적인 아들로 클 수 없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야곱이에요. 아버지의 인정이 자기 삶의 everything, 전부인데 그걸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손이죠, 결손. 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여성적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대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 굶주림을 어떻게 채우느냐, 아주 어려서부터 여자를 사귀어요. 왜?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여자를 사귀어요. 에서가 그랬죠. 가나안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사귀고 빨리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었다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굶주린 마음은요, 성급하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을 후회해요. 물론 뭐 자기들은 사랑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대개 청년들 보면요, 어려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애들이 결혼도 무지 빨리 해요. 19살, 18살, 뭐 21살 대개 자기 어머니하고 경쟁해요. 우리 어머니는 20살에 결혼했는데 19살에 이겼지 뭐 이러고. 그죠? 진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뭐 20살에 애를 낳는데 나는 뭐 18살에 애를 낳았어.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굶주림을 채워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돼서 욕을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랑이 한정돼 있는데 거의 무한대로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 배우자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근데 상대는 거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니까 나중에 진리죠. 진리가 도망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파국이 되고 어렵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파국이 오고 빨리 후회하고. 에서의 삶이에요, 에서의 삶.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집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한번 잡으면 놓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걸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들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장자권이라는 거, 이 버스 라이프 라이트라는 것은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자권을 어떻게 사고 팝니까? 이게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아, 장자 권리를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근데 사고 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팥죽한 그릇에서 사겠다고. 굶주림 해소하기 위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자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장자권만 얻으면 된다. 이런 식의 아주 병든 모습을 갖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슬프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가르쳐주죠. 그냥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형이라고 속이고 가가지고 이거 줘라. 그럴 때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뭐 이거야 뭐 비교 가능하죠. 형은 털이 많대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래요. 아무런 털이 없대요.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난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질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멀리서 굉장히 오랫동안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죠? 부러워하면서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 멀리서 아버지하고 형 에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버릇이 뭐예요? 야 에서 일로 와 하면서 에서의 가슴털을 만지면서 야 털도 많다 막 이렇게 비틀어 꽈가지고 꽈배기도 만들고 아 좋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뭐 가슴인지 팔인지 말 안 했잖아요. 가슴털이 있었겠죠. 그죠? 가슴털 막 만지면서 야 난 네 털이 좋다 이 웬 털이니 열대 우림이네 막 하면서 그죠? 또 팔에도 털이 있었겠죠. 팔을 만져가면서 야 여기 더 매끈매끈하네 난 이 털 결이 너무 좋아 네가 진짜 남자야. 그러면서 뭐 비교는 안 했겠지만 이제 말은 안 했겠지만 야곱 저 매끈매끈한 놈 저게 남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오면 또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너밖에 없어. 넌 진정한 사냥꾼이야. 넌 진짜 남자야. 나는 네 털이 좋아. 네 냄새가 좋아.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에서 자기가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잖아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해요.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행동, 아버지 행동까지도 너무 정확히 묘사하는 거예요. 나를 만질 거래요. 왜? 내가 이제까지 봐왔거든요. 아버지가 형을 다루는 방법. 털 만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음식 갖고 어떻게 속입니까?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뭐 털 갖다 붙이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죠. 양털 붙이고. 그건 둘째 얘기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에서를 사랑스럽게 만지는 아버지의 손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이 굶주린 사람은 이렇게 예민한 것입니다.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축복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속이면 저주하는 존재로 바라본 거죠. 벌써 야곱의 마음은 벌써 병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해서 병들었어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형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상처를 다 받았어요. 애서도 뭐 어머니 때문에 상처 받았죠. 어머니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 입은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 아이들 잘 키운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가정같이 보이지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안 그럴까요? 우리 가정도 뭐 이 모양 저 모양 상처가 다 있겠죠. 가끔 보면 그 나이 50 넘은 어머니가 너무 강해 보이는 분 있죠. 막 독립선언하고 뭐 파리로 콜라만 마시고 뭐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그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처예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남편에게 상처가 있든지 뭐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든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남자분들 맨날 혼자 낚시 다니고 이런 분들 있죠.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럴까? 그거 아니에요. 그 묘한 상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낚시 좋아할 리가 없어요.
집에 가보니까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고 맨날 고기하고 들고 있는 사진만 계속 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그거 아니, 그 상처예요, 상처. 잘 보면서 참 낚시를 좋아하시는군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저 뭔가 상처가 있구나. 그쵸? 그거 빨리 캐치하고 그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근본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렇게 많은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모로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공경하는 게 힘들다, 그 얘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진짜 상처를 준 게 아닌데 그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식들의 오해죠. 또는 자식들은 상처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은 건 이제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이 사랑해줘도요 받은 사랑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100가지 준 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좀 섭섭하게 한 거 맨날 그것만 기억해. 수없이 많이 사준 거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뭐 하나 돈 좀 쓰라 그랬다는 거 몇천 원 몇만 원 쓴 거 그것만 기억해요. 참 이제 수준이 저 모양이냐. 은혜는 기억 안 해요. 그죠? 그 섭섭함, 상처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일본 자매가 있는데 제가 일본 집회할 때 말씀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했죠. 저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한테 맞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기 뭐 일본 영화 같은데 보면 일본 남자들이 좀 잔인하잖아요. 그죠? 막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뭐로 맞냐 했더니 혁띠를 맞았대요. 이 벨트로.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이 갔죠. 일본 남자가 혁띠를 때리더라. 아,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맞았대요.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또 아빠한테 맞았대요. 근데 저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이 자매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한 사람 내가 확인해 본 결과 한 10명 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아빠한테 맞았다. 그래서 그 자매하고 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나뵀더니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지나치게 좋은 분이에요. 그죠? 희생적인 분이에요. 희생적인 분. 그래서 이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자매한테. 언제 맞았니?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 맞았대요. 몇 번 맞았니? 한 번 맞았대요. 다시 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맞은 적이 있니 없니?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맞았대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맞은 걸 가지고 지금은 36도 넘었는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네가 맞은 거면 우리 한국의 여자애들은 맞아 죽은 거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잔혹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혼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 보죠. 그죠? 문화권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회초리를 때리는데 거기는 뭐 혁띠를 때리는가 보죠.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 일본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나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나 가로상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 자매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니네 아버지 그 정도면 그거 갖고 네가 잠깐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아버지가 그 병이 든 모습을 가지고도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훌륭한 아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믿음도 생겨가지고 잘 섬기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좋은 부분들, 은혜, 사랑 그런 거 좀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얘기 또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 좀 얘기하라고. 그런 건 수십 번 수백 번 받은 얘기를 안 하고 한 번 맞았다고 그 잠깐 맞았다고 그러면 되냐고. 그 다음부터 이 자매가 좋은 부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야, 자녀들도 문제가 있구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받은 바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은혜는 표현 안 하고 그 한두 가지 섭섭한 걸 자꾸만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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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반복적으로 가슴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가짜 상처입니다. 이거 진짜 상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있는 진짜 상처 아닌 것들 빨리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른지 이런 거예요. 어떤 늙은 아버지가 작년에 아들을 불렀답니다. 불러가지고 까마귀가 창가나무에 앉아있더래요. 창가에 까마귀가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가 작년에 아들에게 묻더래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뭐 까마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물었답니다. 저게 뭐냐? 왜 그러세요? 까마귀입니다.
또 세 번째 묻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약간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까마귀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묻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까마귀예요. 그죠? 뭐 도대체 몇 번을 묻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지금 화를 버럭 내더라. 폭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아버지께서 잠시 기다리라 그러더니 노트를 하나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기장이랍니다. 일기장. 자기 일기장. 그 아들이 3살일 때 썼던 일기장이래요.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일기장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왔다. 어린 아들이 저게 뭐예요?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친절하게 대답 알려주었다. 근데 아들이 또 물었다. 저게 뭐예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연거푸 두 번 알려줬다. 또 아들이 묻더래. 저게 뭐예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세 번 알려줬다. 저게 뭐예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네 번 알려줬다. 무려 아들은 연거푸 23번이냐 저게 뭐예요? 물었다는 거야. 23번. 나는 똑같이 까마귀라고 대답해 줬다. 나는 까마귀라는 대답을 23번 했지만 즐거웠다. 왜냐? 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기뻤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네 번에서 폭발하는 게 아들이고 아빠와 아들 아시겠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들은 자식 입장에서 그냥 자기는 뭘 참을 때까지 참았다. 한 네 번이나 참았다 그러는데 자식 키우는 부모들 보면요. 네 번이 아니에요. 400번도 참아요. 내가 어떤 아기 키우는 엄마를 보니까 처녀 때 진짜 예뻤어요. 근데 애 아들을 낳았는데 애가 또 무장가예요. 맨날 들고 이렇게 아령했는지 팔뚝이 이따매져가지고 나는 장미란이 맞는 줄 알았어요. 옆에 팔을 보고. 그죠? 진짜예요. 그런데도 짜증은 한 번 안 나요. 짜증은 많이 내죠. 내긴 내는데 그래도 애 갖다 버리지 않고 계속 키우더라고요. 그게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뭐 세 번, 네 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거 그거 일부분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않은 전체는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일부분이고 잘못된 기억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로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억이든 진짜 상처든 간에 이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부모를 이해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듯이 보혈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들을 잘 이해해 주죠. 마찬가지로 자식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 뭐 그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아버지가 차별대우 하잖아. 요셉만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요셉은 또 팔려가고.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 입장을 놓고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인데 야곱에게 돌멩이 던질 수 있어요? 야곱이 4명 갖고 싶어 가졌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인 되는 그 삼촌이죠. 라반이 그 못생긴 레아까지 덤으로 보내려고 그 레아에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레아하고 살고 싶어 살았나요? 야곱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죠? 야곱도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인데 괜히 레아가 끼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한테는 애가 안 태어나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같은데 거기는 애만 주르르 낳고 1, 2, 3, 4번 거기서 다 낳았잖아요. 6명 낳았죠. 6명. 그 12집합 가운데 6명의 레아가 낳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눈 시력도 나빠가지고 별로 매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돋보기 안경 같은 거 쓰고 다닐 거고 레아는 예쁜데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성질은 또 되게 나쁘고. 그건 맞죠. 예쁜 여자 치고 착한 여자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 둘이 싸우다가 애 낳는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그 종들도 하나씩 붙여주죠. 그죠? 빌하와 실바. 그래서 아내가 넷이 된 거예요. 애 낳고 난 다음에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도 편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참 저게 뭐야 너무했어 그러지 말고 아버지 심정을 좀 이해해 주면 이해하면 아버지도 불쌍한 거 아니에요. 참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다. 우리도 잘해줘야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지금 기억나는데 어떤 그 시각장애인 맹인이에요 맹인 어떤 여자분인데 그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철이 들었을 때 아마 버림받았는가 보죠. 아니 그런 애미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맹인이라 할지라도 이 장애인을 갖다 버리는 어머니가 어딨냐고. 속에 분노심 갖고 살았어요. 분노심. 내가 성공해가지고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서 욕을 해대는데 어머니가 말이 없더래요. 주변 사람 얘기해 주기를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까지 분노심, 내가 시각장애인이라 나를 갖다 버렸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분노심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더래요. 의외였죠. 깜짝 놀랐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 왜 버렸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얘기가 이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도저히 키울 수 없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너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너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었다. 내가 건강했다 그러면 너를 왜 버렸겠니. 내가 내 손으로 키우지. 그때 그 딸이 통곡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둘 다 시각장애인이면 못 살았을 거야 아마. 그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힘들고. 그 어머니의 그 아픈 사랑 그 이해하면 누가 그걸 공격하겠어요. 누가 그거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함부로 남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함부로 누굴 비난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뭘 알고 비난해요. 비난하기 이전에 욕하기 이전에 이해부터 해야 돼. 이해. 아,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보면 그죠?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특별히 부모님 공격할 때 그죠? 우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해해 주는 거 이게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이해하는 그래서 가슴에 부모님의 아픔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짐을 짊어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부당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모로부터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걸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펄펄 뛰면서 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니는 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제일 부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준 게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게 부당한 거 아니에요? 은혜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에요. 부당한 거예요. 우리 같은 허물과 죄 많은 죄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준다는 거 부당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나를 부당하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나는 웬만한 부당한 거는 항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만 부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가정 전체가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해요. 분명히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막힌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 이해하게 해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피가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혈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정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는 거 뭐 쉽지 않다 그랬죠. 왜 그래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해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뭐 오해든 진짜든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이해해드리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부모 공경도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뚫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름을 통해서 은혜의 강수도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